스포츠에서의 실수는 매우 재미있을 수 있죠. 축구선수들, 파이터들, 그리고 심지어 팬들의 모습까지 스포츠에서 가장 재미있는 순간들을 모아봤어요. 이 사람은 뜻밖에도 야구에서 수상 스포츠로 종목을 바꾸게 되었죠. 오늘 운수가 별로 안 좋으셨나요? 그럼 이 사람을 좀 보세요. 누군가 이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할까요? 아주 대참사입니다. 해설자들도 할 말을 잃어버렸네요. 운동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자전거를 타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자전거 위를 걷는 것은 어떨까요? 와, 근데 이건 매트릭스보다도 대단한데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넘어진 바이크를 뛰어넘는 놀라운 스킬을 보여줬어요. 이 탁구 트릭을 한번 지켜보세요. 거의 만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술인데요. 처음에는 의도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두 개의 볼을 시간차로 던져서 두 번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장면이죠. 물론 헤딩을 해서 골을 넣는 선수들은 있겠는데 골키퍼의 머리를 이용해서 골을 넣는 선수는 드물 거예요. 그리고 이 라켓 손잡이로 공을 받아낸 장면은 이 선수의 커리어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이 될 것 같네요. 이런 장면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축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트 주변에 펜스가 쳐져 있었지만 이 선수를 막지 못했죠. 한 번의 슈팅으로 두 골을 넣는 방법. 퍽이 들어가긴 했지만 골대가 잘못된 순간이네요. 의료보험을 갱신하는 걸 잊었거나 의료진이 다른 팀을 응원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네요. 이 사람은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이것이 제가 본 골 중 가장 멋진 골이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은 이 골이 규칙 위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경우 더 높은 힘조차도 이 골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요트를 내버려두고 서핑을 하러 갔는데 과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요트가 아직도 운항 중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공을 너무 가까이서 보다가 공이 떨어져서 홀로 들어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저는 어떤 근육이 이 운동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완벽한 패스 와중에도 그것을 망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파우머가 다른 선수를 태워주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멈추기 위한 계획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축구 선수는 갑자기 자신의 팀의 골로 치료가 되었는데요. 어떤 약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참 아찔한데요. 이 남성은 지쳐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어 한 것 같아요. 다이빙은 10점 만점에 10점이네요. 이 손에는 경기 중에 야구공을 받았는데 혼동을 했는지 그것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체조 전설인 시몬 바이스는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벌에 놀라게 되었고
부캐를 들고 벌떼를 쫓으려 했죠. 이 사람은 정말 골을 넣고 싶어 했는데 대신 공에 얼굴을 맞게 되었군요. 재밌어요. 엄밀히 말하면 스트라이크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이죠. 친구와 놀 때는 소스병으로 샷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것이든 준비해야만 하죠. 이게 그래플링 기술인가요? 아마 로데오라고 불러야만 할 것 같네요. 이 남성은 야구공 때문에 맥주를 버렸는데요. 그 결과 그는 공도 챙기고 새로운 맥주를 즐길 수 있었죠. 그런데 맥주를 더 좋아했던 모양인지 옆에 있는 소년에게 공을 줬어요. 무리뉴 감독은 경기 중간에 선수를 먹이려고 했나 봐요. 이것을 도핑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You're not you when you're hungry. Snickers satisfies. 이분의 골 해설은 정말 엄청나요. 이 음성 효과 같은 소리를 들어보세요. 심지어 아기조차도 그녀의 조준 실력이 어설픈 걸 아나 봐요. 진짜 멋지네요. 부족한 건 배경의 폭발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건 참 굉장하네요. 때때로 키스캠은 사람들을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하죠. 너무 어색한데요? 누구에게나 이런 친구는 있죠. 누군가가 경찰이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은 혼잣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지하게 이런 종류의 훈련을 뭐라고 부를까요? 누군가 그에게 배에서 골프를 치는 게 나쁜 행동이라고 주의를 줘야 할까요? 그는 적어도 배에 구멍을 내지는 않았죠. 카메라맨이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는 꽤 분명하네요. 그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녀는 거의 해냈어요. 이 남성은 노란색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기요, 여기선 초능력을 쓰면 안 되죠. 실격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환장 배드민턴 현장이 있는데요. 부서진 라켓, 네트에 걸린 선수들, 그리고 라켓과 합체한 셔틀콕까지 모든 스포츠는 재미있을 수 있어요. 다른 스포츠를 위해 춤을 벌였지만 춤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슛을 놓친 이 남성의 반응은 감정적이었어요. 이걸 보기만 해도 고통스럽군요. 이것이 바로 너무 일찍 세레모니를 하면 안 되는 이유죠. 그리고 이 남성은 NBA 경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발사를 데리고 왔어요. 호날두의 농담이 이 기자를 유명하게 만든 것 같군요. 그리고 이 여성의 팀은 그녀가 인터뷰를 할 때 산뜻해질 필요가 있다고 여긴 것 같은데요. 애정과 케어는 다를 수 있죠. 그 어색한 순간, 더 추가할 것이 없을 때. 이걸 매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것은 진짜 팬의 리액션이죠. 그런데 그녀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 골키퍼는 날아오는 볼을 그대로 받았어요. 이 상황에서 공을 잡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기술이죠.
이런 장면을 보는 것은 언제나 재미있는 일이군요. 이 선수는 보지 않고도 상대의 선수의 셔틀콕을 쳐낼 수 있는 놀라운 스킬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팬은 하키 선수가 스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망치로 활용했는데요. 하지만 대신 새로운 폰을 선물 받았다고 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가 힘든데요. 이건 게임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묘기 같아요. 탁구대와 공은 있지만 대신 라켓이 없고 다른 공이 있을 때 골키퍼가 한 골대에 두 명이 있는 것도 조금 신기한데 여기서 오버헤드킥으로 골을 넣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평범하게 볼링공을 던지는 게 싫다면 한번 이렇게 던져보세요.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인데요. 조금 멋있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선수는 공을 너무 세게 던져서 타자의 방망이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Look at this. Look at this. That is as rare as you'll see.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멋진 투혼이네요. 돌풍 때문에 이 선수는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한번 뒤집힌 후 다시 물 위로 착지하는 놀라운 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스포츠의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 같네요. 그리고 이 골키퍼는 이 슛을 막는데 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올라와서 이렇게 똑바로 서는 것도 힘든 일인데요. 그런데 이런 묘기까지 보여준다는 것은 정말 놀랍죠. 서로 마음이 너무 잘 맞을 때. 그래도 이건 결승선을 넘은 걸로 간주되겠죠? 서핑을 잘하는 사람에겐 보드 하나로는 부족한가 봐요. 아니, 농구에서 이런 기술을 쓰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골라인에서 퍽을 멈추고 팀을 구해내는 장면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샷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거... 라커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네요. 와, 자전거 경기 중에 이런 트릭이 가능한 줄은 처음 알았네요. 이 스키 선수는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먼 거리를 날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몬스터잼 시리즈에서 연속으로 두 번째 자유형 우승을 차지했다고 해요. 데스다이빙 세계 챔피언십에서 자신의 타이틀을 방어하는 미리암 햄버그의 아름다운 데스다이빙 장면이에요. 이탈리아 실내 선수권 대회에서 프란체스카 자프라니가 완벽하게 성공한 장대 높이뛰기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플로렌티나 코스타나 이우스코의 6.5m의 기록을 자랑하는 멀리뛰기를 감상해보시죠. 네, 육상은 물론 매혹적인 스포츠죠. 그리고 이것은 스포츠에서 매우 드문 장면 중 하나이죠.
그리고 이분은 정말 아름다움 그 이상을 과시할 수 있는 것 같네요. 파울라 에스피노사가 로마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10m 플랫폼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에요. 이 선수는 인터뷰 때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행운이자 골키퍼 선수에겐 믿을 수 없는 실수네요. 그래요. 또 다른 이상한 스포츠 경기네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 느낌이랄까요? 한 여성이 미끄러지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나요? 댓글에 의견을 적어주세요. 컬링이 가장 힘든 스포츠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선수에겐 조금 더 힘들었나 봐요. 아, 이 무슨 막장인가요? 이 선수는 높이뛰기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조금도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인데요. 한번 점프해보실래요? 주인에게 대신 점프를 권하는 말의 모습이네요. 이 영상을 이미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소녀는 카메라를 너무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맨이 경기를 촬영하는 것을 잊어버렸네요.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이분이 원래 야구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정말 잘 쳤네요. 그리고 이분도 굉장한 능력자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의 우상인 로저 페더러와 경기하는 꿈을 이뤘고 그의 실력은 청중을 정말로 놀라게 했습니다. 아름다운 서브로 점수를 내기까지 했어요. 이것은 펜싱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리 중 하나일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묘기네요.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소년이 여성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나요?
그리고 이 선수는 실수로 매트리스를 건드려서 실격되었는데요. 너무 안타까울 것 같네요. 이 테니스 선수는 너무 아슬아슬하게 피했는데요. 이 무슨 물난리인지 필사적으로 물을 차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어쩌다 무릎 통증이 생겼는지 라고 묻는다면 이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카트 경주인가요?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또 다른 이상한 스포츠가 있는데요. 물고기를 멀리 던지는 경기 같네요. 머리로 하는 탁구는 저도 처음 보네요. 이 선수는 마지막 순간에 균형을 잃고 말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뛰지 않아도 나는 이미 증명했다 이런 느낌일까요? 그리고 이분은 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필드의 끝이 어딘지 잊어버리고 말았네요. 기수가 말에서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아무도 그 이후에 기수 없는 말이 이렇게나 잘 달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처럼 때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카메라를 덮치고 마네요. 그리고 이 선수는 점프 라인에서 다리가 꼬이고 말았네요. 만약에 이러면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오늘은 확실히 그녀의 날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여성은 카메라에 잡히고 있는 걸 알고 반응을 하는 것 같네요. 심판이 매우 아름다운 볼 가로채기를 망치는 모습이에요. 무언가를 전달하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네요. 이번에는 매우 진지한 시도였지만 전혀 닿지는 못했네요.
shots now, Fury. You can hear him grunting with effort as he unloads. Desperate call on there. He's desperate for a knockout, Fury. Doesn't want to get careless, though. Swaby still. Smith hasn't been submitted since 2013. Rolling thunder. Oh my goodness. Crazy Horse was saying, you remember, I knocked you out. Slit throat sign in the corner. I am stoked for this fight. Oh! Takedowns he can't get. Just as I said, he goes for one, trying to pull. The Colby Covington fight, he went for it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It cost him a ton of gas. Fighting a little bit more efficiently, but still on the losing end. The referee's not going to put up with that. None of that. She gets hit with that power in this fight. This is a measuring stick fight for her. They believe that if she can get past the gatekeeper by Tayshia Torres, then she could crack the spot in the top. Disadvantage tonight. Sort of telegraph that spinning offer. Broadcast partners. Yes, yes, yes. Cool. I wondered, like, did the judges see this as a win for Stewart or Holland or nothing? I just don't know what's seen here. Like, are those considered strikes? Nope. Nope. Vittori Cosmetic. And the path to UFC middleweight golden glory still goes through on. I don't know.
my back, and he's not really trying to do anything. He's doing like little kicks, and I want to stand up. And like in that position, you're either going to let me stand up or you're going to advance and try and get me. So this mid position is wasting the fight now. I don't want to waste the fight. So I'm just sitting there saying, come on, let's go, what's happening? And I saw his face change. Frederick seems to have tried to lengthen his range, but he's working that big hook over the top. Oh, he caught him. There's a shot. He's out. He is out, Cole. Leon Roberts. Leon Roberts with the slickest back take I have ever seen from an official. Yeah, anyone that said? Mohamed and just really put on a great show. He's very well-rounded transition here. So nice little shimmy there. Playing, he's really playing. No up kicks allowed here, so it's fair game. Mark might want to try and get up. Wow. Feet were definitely shimmying. Had the advantage on the feet. But now on the ground and pound, she's got no answer to this grounding position and letting them tee off on you. You've got to open up your guard. You've got to start threatening submissions or at least creating movement. Because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